이번 시간에는 들어 돌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병옥 골프학교에서는요, 가장 세게 미는 스윙이 있습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발매를, 앨범을 발매를 하면 이 곡을 빈다. 그런 타이틀곡이 있는데, 저희 이병옥 골프학교의 타이틀은요, 들어 돌려입니다. 자, 들어는 백스윙을 의미하죠. 이 상태에서 아무 생각하지도 말고, 돌려는 뭐를 돌린다는 얘기냐면, 몸통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특히 명치 부분에 있는 이 가슴뼈를 타겟 쪽으로 그냥 돌리기만 하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휘두르는 게 아니라요, 제가 클럽은 그대로 두고 가슴뼈를 요만큼만 본다고 할게요. 요만큼만. 저는 클럽 놔두고 가슴뼈만 본다고 했더니 지금 손이 이만큼 와 있고요. 또 가슴뼈를 이만큼 본다고 했더니 이만큼 와 있고요. 또 가슴뼈를 이만큼 본다고 했더니 이만큼 와 있고요. 또 가슴뼈를 이만큼 본다고 했더니 제 손은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손으로 휘두르고 공을 치는 개념이 아니라 내 몸통이 그쪽을 향해서 보면 여러분들의 몸이 클럽을 끌고 가면서 굉장히 딜레이 히팅, 또 파워 히팅, 모든 게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한번 순서대로 볼게요. 슬로우 모션으로. 자, 드론은 아셨죠? 이 상태에서 제가 손 안 쓰고요. 그래서 그대로 몸만 돌려볼게요. 그러면 몸만 타겟 쪽으로, 제가 숙여 있으니까, 만약에 서 있다면 이렇게 돌리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숙여 있기 때문에 몸이 약간 비스듬히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냥 몸만 돌려요. 몸만 돌려요. 몸만 돌려요. 몸만 돌려요. 그때까지 이 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갈 때까지 가면 그 다음 손이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클럽 헤드가 풀리면서 이제 공이 맞는 원리입니다. 잘 보세요. 들어. 돌려. 들어. 돌려. 이런 형태로 마지막에 앞쪽에서 휙휙 소리 나는 그런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들어 돌려는요, 만병통치약입니다. 하지만 들어 돌려와 들어 떨고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들어 떨고는요, 자, 들어, 자, 측면에서 볼게요. 여기서 들어, 이렇게 떨구는 거죠. 들어 돌려는 어떻게 하느냐, 아마 다른 답을 원하실 텐데, 들어 돌려도 마찬가지로 떨고로 출발을 합니다. 그럼 들어 떨고 하면 되지 왜 들어 돌려를 시키느냐. 들어 떨고 동작은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스윙을 만드는 그 어떤 그 길, 여러분들의 플레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들어 돌려는 강한 파워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합니다. 자, 들어 떨고 하게 되면 그냥 떨고 하면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들어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려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떨고의 길은 그대로 가고 몸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스윙이 나오는 겁니다. 들어 떨고로 여러분의 스윙 플레인을 만들고요, 들어 돌려로 여러분들의 힘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니까요, 들어 돌려에 대해서 오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코치와 함께 들어 돌려, 들어 돌려, 들어 돌려, 그 점에 대해서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의 골프 정말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나시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